그동안 보여줬던 경기와는 또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 같고요. 아플 슬래시 박성기 잘 올려쳤죠. 오, 가디온의 수호를, 오, 투자 많이 했어요. 가디온의 지금 수호를 찍었습니다. 네, 버스트 캐논을 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장 강한 딜인데 딜을 포기하고 서포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의 홀리나이트의 이런 딜에 충분히 믿음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 묶였어. 두 명이 동시에 묶였고요. 자, 둘 같이, 어이구, 셋이 같이 있었어요. 문나시소님 중간중간 갈고리도 잘 피해 나가야 되고요. 자, 순식간에 둘 갈고리 끌고 왔죠. 네, 체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로 방향 바꿉니다. 아래쪽 강성권. 오, 자식 슈터 일단 다운인데 지금 같이 스턴댔었기 때문에 서머너도 각성기를 쓴 상태. 아, 턱걸이 오래도 끊어내요. 투다운 콜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많지 않아요. 겨울보리 선수가 포커싱을 해서 자, 일단 쉴드 둘렀고요. 일단 마일스도 끝났고요. 네. 자, 7초, 6초 시간 없는 상태 겨울보리가 반드시 될 것 같은데요. 겨울보리 자, 한번 강인함으로 버텼고요. 겨울보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디언 수호로 판을 깔고서 그 위쪽에서 그냥 다 같이 싸우자. 예, 면역 스킬들을 받으면서 네. 예,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적중이 됐습니다. 야, 경기 시작됐어요. 다이노팀 입장이죠. 빠르게 들어갑니다. 어우, 블리츠러시까지 그냥 뭐 콤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네, 예, 블레이드 체력은 은근히 깎였습니다. 마일스톤. 오, 방금 성대인 선수의 공격을 피한 게 너무 좋았는데요? 자, 소니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가디언의 수호 깔아줬죠. 여기서 한 명 데리고 가자는 거죠? 예. 결국에 상대를 지금 코너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하고 있고요. 네, 차단하려고 해도 딜이 압도적이에요. 이서비의 체력이 오히려 깎이면서 사진슈터 마무리 하나씩 교환은 됐습니다. 정신없게 때리죠. 치고 빠지는 것 때문에 이 블레이드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순간적으로 무겁고! 사진슈터! 사진슈터를! 아, 근데 올라왔어요! 아, 근데 이거 블레이드가 살려주는 느낌이거든요! 아, 플러시 블레이드! 캐시오까지 불러내긴 했는데 이미 권희도 체력이 조금 없습니다. 자, 피닉스 근데 체력 잘해요? 각색 있었어요? 자, 지금 타이밍?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지금 예, 타이밍 상대 둘을 끊어낼 수 있으면 시간이 1분 아직 여유 있습니다. 일단 워로드라도 아, 근데 워로드보다 이쪽이 좀 더 네. 약간 더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또 짐이 나거든요. 마일스톰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 권희 선수 잡혔죠? 예. 아, 일단 30톤 밑에 폭투포프 갈고리. 갈고리. 아, 불씨 기절 먹습니다. 아, 근데 이서비 선수가 그래서 들어왔더니 네, 문나이트 빨려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 시간 회마 알리맞지?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대만 따라가죠. 시간만 3초만 버티면 권희 선수도 열심히 예, 딜을 넣었는데 상대의 워로드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 상대가 너무 국밥으로 든든하게 버텨지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턱걸이 선수가 하던 대로 서머너 맞싸움을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뭐 권희 선수 입장에도 권희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이미 럼블러 선수의 이 경기들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워로드의 좀 생각은 좀 잘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상 자체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